그럼 원래는 코로나 19로 해가 더 힘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여 우리 봉사단 자체에서 보산복지관과 직접 생산하여 직접 김장을 담아서 직접 나눔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 시작했습니다. 아까 거기서 그 풀 뽑기 뭐 그걸 많이 했고 지금 여기 와서 요소를 여기 여기서 뿌리면 애들이 좀 잘 자란다고 하니까 뭐 열심히 그걸 하고 있었어요. 저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장애인들과 이제 정말 소외된 이웃들도 많고 복귀 사각지대는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런 사람한테 아주 작은 정성들이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금이나 나눔을 하면 그분들의 큰 희망과 위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봉사를 하기 시작되었습니다.